자,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이네요.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대요. 자, 앞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생존권적 기본권. 자, 앞에서 배웠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이 보장돼야겠죠. 네,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이제 구비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배운 걸 자유라는 건 허구에 불과한 자유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어야 한다. 자,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우린 이제 자유권, 앞에서 배웠던 자유권과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사회권에 대한 이제 차이를 알아봐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요.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방어적 성격이 있다. 자,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것을 간섭하는 걸 방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방어적 성격이다. 자, 사회권은 그에 비해 이제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걸이죠. 요구. 자, 요구를 한다. 자,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심사 기준으로 이제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하죠. 이제 과잉 금지 원칙. 우리는 심사 기준으로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자, 이에 비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그 한계에 있어서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자, 기본권 의무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쓴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 최저한의 한계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죠. 최저한 한계가 있으면 이 밑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어떤 수단을 선택까지는 입법 재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다. 사회권적 기본권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요. 요 최저한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요 사이에 있는 입법 수단들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하느냐?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자, 그때그때, 나라가 국가 사정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신가, 이거 다 입법자에게 맡겨질 필요가 있겠죠. 입법, 그때 광범위한 입법자 입법 형성이 인정된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사회권을 이제 심사하게 된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기속력 의미가 국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지. 자, 기본권은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하는데요. 다만 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에서는 요 기속력 의미가 국가 기관마다 다르게 된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 다만 기속의 의미는 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죠. 따라서 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진다는 이 헌법 조항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어서는 행정 지침,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렇게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할때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국가 사정, 재정이 허락하는 날 최대한 이게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행정 지침을 성격을 가진다. 다만 이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좀 전에 봤듯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심사하죠. 최저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법적 통제 기능은 또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얘는 지침으로 성격.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통제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 이렇게 기속력은 입법행정부는 그래서 행위규범, 행위지침으로서의 성격. 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통제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이런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 합법성을 심사해야 된다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통제 규범에 있어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심사하죠. 입법부 행정부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행위 규범, 행위 지침으로 규정, 예, 성격을 가진다. 자,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 자, 사회보장권의 성격. 좀 전에 자유권과 비교했었죠.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된다. 자,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 범위, 수급의 뜻,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헌법에. 자, 그러다 보니 입법자가 입법 형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야 법적 권리로 형성됩니다. 자, 두 성격이 혼재된 연금수급권 요 구체적 형상에 어느 한 성격에 중점을 둘 수 있는지. 자, 이 두 성격이 뭐겠어요? 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성격이겠죠.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자,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이 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입법자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쪽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자, 사회보장수급권, 연금수급권이요. 예,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위한 거니까 요게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요 연금 수급권자가 또 연금 형성에 또 기여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재산권도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경우. 자, 이럴 경우 입법자로서는 당연히 이게 사회보장수급권 성격도 있으니까 사회 국가 원리에 강하게 또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 어느 한쪽 요소 주로 사회보장수급권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둬서 아마 이게 형성하게 될 거예요, 입법자가. 자, 그렇죠. 따라서 어느 한쪽 요소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자, 이렇게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은 요 내용과 한계를 이게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자, 입법자가 정하게 돼 있죠.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입법자가 이렇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이 인정된다. 자, 헌법 34조로부터 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도출되느냐.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일반적으로 신체 장애자를 위해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의무일 뿐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라. 자, 이런 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34조에 의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할 의무가 있다는 건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자,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무를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 내용의 의무는 헌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자, 헌법 어디에도 이런 저상버스 도입해라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자, 헌법 해석을 통해서도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의무는 국가에게 없다. 구체적인 의무는. 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의무가 있을 뿐이다. 자, 앞에서도 봤던 심사 기준 나왔네요. 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요 사회적 기본권, 요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은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죠.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요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예를 따라서 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입법 형성이 인정되니까 그에 대한 침해 여부 심사 기준에 대한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만 이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죠.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 보장 여부를 자,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가? 자,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자, 다른 여타의 급여들과 뭐 세제 혜택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판단하라고 했죠.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는지 여부는 생계급여만,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급여, 각종 부담 감면 이런 거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 생계보호 기준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밖에 이제 다른 급여나 부담 감면 요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 권리 이렇게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죠.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요 각종 급여, 각종 부담 감면 액수 다 더하면 이제 최소한 보장한 거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넘어가네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했죠. 자, 322번.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근거가 어디냐? 부모는 이제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죠. 자, 이거는 자연법적인 거예요. 친권에 따라서 이 부모는 자연 교육권을 가진다. 다만 이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는 분들도 계시고, 자, 헌법 36조 1항, 가족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요 법이죠. 헌법 여기서 찾는 분도 계시고, 자, 10조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분도 계시고, 자, 37조 1항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는 36조 1항, 10조, 37조 1항에서 찾는다. 자, 부모에 대한 교육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정되어 있지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자, 36조 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자, 10조에서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냐, 명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자, 이러한 부모 자녀권의 교육권이 학교 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36조 1항, 그리고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37조 제1항에서 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근거를 찾고 있어요. 요 헌법 37조 1항에 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찾고 있죠. 36조 1항, 10조, 37조 1항. 부모의 자녀 교육권. 잘 봐두시고요. 자, 이런 자녀에 대한 부모와 이제 국가의 교육 권한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우월이 있느냐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와 부모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봐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야, 국가가 이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랑 동등하게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이제 학교 밖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가 좀더 국가보다 위에 있다. 권한이. 자녀에 대한 교육 권한이 있어서. 자,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죠, 함께. 또 위에 있는 거 아니고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권을 담당하지만 이 학교 밖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다 책임지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책임도 지고 권한도 갖고 그러고 있다.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다만 이 학교 교육은요, 헌법 규정에 있어서 그래요. 헌법의 31조 6항. 자, 학교 교육, 요 교육 제도,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가 또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다만 이제 학교 밖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의 교육권이 이제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죠. 자,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자,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죠.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자,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1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자,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죠. 요 판례에서.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상 기본권인지 문제가 돼요. 헌법상 기본권이냐 해서 확실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다. 확실한 판례는 없어요. 요게 교육에 관한 권리에서 나온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공무 담임권에서 나온다는 뭐 판례도 있었고요. 뭐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가? 뭐 그런 것이 있었고요. 아예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한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다. 예, 판례 태도도 애매하고요. 이제 견해도 분분해요. 교수님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거는 비록 기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만 이거는 이제 학생의 학습권, 학생이 교육에 받을 권리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라고 봐야겠죠. 뭐 법적인 권리든 헌법상 기본권이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학생의 학습권이 자 교원의 수업권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자 교원은 이제 수업을 거부해서 안 되겠죠. 자, 그런 논리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자,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죠. 학생 스스로도. 자, 학생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니까 미성숙한 인격체지만, 다만 이제 학생도 그 교육의 수단, 뭐 이런 게 아니죠. 대상, 객체가 아니라 이제 교육의 주체니까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서 요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가진다. 학생에게도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 개성, 적성이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미성숙한 인격체니까 이제 국가나 이제 부모의 교육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학생의 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이런 권리는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찾아요, 근거를.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은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 바, 자, 학생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할 권리를 이제 도출된다. 자, 이렇게 학생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이 헌법은 이제 국가의 교육권이나 부모의 교육권, 이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봐서, 범주 내에 있죠, 범주 내.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나 범주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 수능. 자,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느냐? 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죠. 자, EBS 교재와 연계한다,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이게 뭐 교육 받을 권리 상위 교육 기관으로 입학할 권리 이런 거 제한하는 건 아니죠. 다만 자기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건가? 자, 그런 공부 내용에 대해 이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거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거다. 자, 수능 문항수 기준 70%를 요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내용의 요 시행 기본 계획은, 자, 수능을 준비하는 자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 건 없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재로 원하는 내용의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 교육을 통한 요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한 것이다. 자,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자, 검정 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 모집 지원 제한하는 게, 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 자, 이건 침해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수시 모집 많이 하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 수시에서 한다고 해요. 자,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 당시 한50% 이상을 수시에서 뽑았다고 해요. 자, 그렇게 많은 학생 수를 수시를 통해서 뽑는데, 자,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 출신자를 여기서 아예 지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요 장애인, 뭐 차상위 계층 등으로 1분만 특별정령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교육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너무 많이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봐도 다른 이게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나온 게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니죠? 어차피 수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정시를 통해서도 이제 볼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차별을 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음.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를 재현한 거. 자, 이거에 대한 심사 기준은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했는데요. 자,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 그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하여금 다시 검정고시 재응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검정고시 다시 재응시하게 되면은, 이거 차별이 생긴다고 본것 같아요. 자,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과 그런 형평성 때문에 다시 검정고시 다시 재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 받을 권리는요,
자, 자유권적 성격과 앞에서 봤던 이제 사회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죠. 자, 자유권적 성격은 이와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본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요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이제 자유권적 성격이고요. 요 사회권적 성격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이제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죠. 자, 이렇게 국가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요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를 제한하는 건 예, 균등하게 교육받아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요 사회권적 성격이라면 이거는 가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되겠죠. 네, 이 케이스에서는 근데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를 제한하면서 이제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게 되니까, 자, 재응시 제한하는 거,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고졸 검정고시, 고위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자,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교육받을 권리다. 자, 상위 학교에 입학을 해달라면 필요한데 못하게 하니까 성적이. 자, 이런 응시자가 제한은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 조치 없이, 그쵸? 이게 저 경과 조치 없이 바로 그냥 전면적으로 재응시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런 제도를 두려면 경과 조치를 두던가 뭔가 이렇게 좀덜 침해하는 방법을 했어야 되죠. 이게 경과 조치 없이 바로 이렇게 재응시 제한한 건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 자, 의무 교육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헌법 먼저 조문 볼까요? 31조 2항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보호한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무상교육 원칙이죠.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법률이 정하는 교육. 지금은 그래서 중등교육까지 이제 의무교육을 돼 있죠. 자,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취학에 필요한 필수비, 요 취학 필수 비용을 이제 무상의 범위로 보고 있죠. 31조 3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이렇게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 자, 수업료, 입학금, 교원, 교사들의 인건비, 그리고 학교 시설들 이런 게다 포함되겠죠. 여기에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취약 필수 비용. 자, 개발 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가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 앞에서 봤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했죠. 무상. 이 무상으로 한다가 반드시 조세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조세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학부모의 부담으로만 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라라는 의미죠, 원칙이. 따라서 요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요 학교가 필요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에겐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 의무교육 무상 원칙 2배가 아니라고 봤어요. 개발 사업 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개발 사업자에 대해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하는 건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반드시 조세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무상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개발 사업자는 요 부담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학교를 이제 필요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주택 건설하고서 토지, 주택 건설용 토지니까 학교를 필요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부담금과. 따라서 이건 무상 원칙 위배 아니다. 자,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자,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 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자,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자, 의무교육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하라는 의미한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요 사건 법률 조항은 그래서
이 의무기업 무상한 채 입회되지 않는다. 수분양자로 하여금 요 부담금 내게 한 거는 저 헌법에 합치되지 안 돼봤죠. 이제 유언으로 왔다. 수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보면 수분양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항량하던 보호자니까. 수분양자에게 요 부담금 내게 하는 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의무기업 무상한 채 입회되는 건을 봤고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한 건 요거는 입회 아니라고 봤고요. 요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급식 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는가? 급식 경비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의 급식 활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 부분이라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 이걸 이제 일부를 학부모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좀 전에 봤던 그 수업료, 입학금, 교원의 인건비, 학교 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런 거지. 여기 급식 활동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본 거죠.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일부를 학부모 부담으로 하더라도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반 아니다. 자,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도록 한 게 이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느냐? 위배된다고 봤는데요. 이 학교 운영 지원비가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자, 학교 운영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협찬금이에요. 외양은 이제 자율적 협찬금인데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자, 이렇게 수업료나 입학금이랑 같이 그냥 같이 지류가 나와서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자, 이게 교원의 인건비랑 네, 회계 그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기본적이고 필수적 학교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이 규정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죠.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운영 지원비는 기본적이고 필수적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자, 교원의 인건비 일부, 연구비 일부로 쓰이고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 학교 운영 지원비는 이제 무상,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야겠죠.